뭐죠? 자신의 브레이크 에어가 5 이상, 5 이상이죠? 공격 데미지 마이너스 3. 데미지를 무효화시키겠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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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늘은 쿠키런 브레이버스, 쿠키런 팝업 스토어에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성분이에요? 아, 남자야. 일단 쿠키런 브레이버스가 이번에 카드 게임을 새로 냈다고 하더라고요. 쿠키런 세계 속 캐릭터 아이템을 구현한 너무 대본충이에요. 이모님님 60장의 카드로 대결을 하는 남녀노소. 이렇게 카드 게임을 하고 계시네요. 아니 이게 엄청 재밌나 봐. 왜냐면 이걸 줄을 그러네. 떨게 해서 뒤돌리고 있어요. 이거 하려고. 줄이 엄청 길어요. 저희가 곧 카드 게임 붙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머리 쓰는 건 못하시기 때문에. 하하 진짜 큐트하시네. 사진 찍은 거네. 우리 사진 찍자. 사진 찍죠? 결혼 적정기기네 그런데요. 하나 둘 셋. 잘 나왔다. 여기 오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사진도 찍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군자예요, 군자. 뭐 레고 이런 것도 팔고. 쿠키랑 굿즈 형식으로 골라 이만이 하나. 진짜? 나 사주는 거야? 맘에 드는 거 하나 골라. 키보드 헐 대박. 그래 이게 귀엽다니까. 그래 이거 두 개로 이거 두 개로 할래. 이거 두 개? 은별님도 이거 두 개 사드릴게요. 제가 사겠습니다. 봐요? 예? 근데 저희 하는 법이 모르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우선은 여기 카드가 있는데 이걸로 공격도 할 수 있고. 네네네. HP가 여기 적혀져 있잖아요. 이거 네. 생명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명력? 최종적으로 얘기하면 이 브레이크 에리어의 기절한 쿠키를 가게 되는데 브레이크 에리어에 가는 쿠키가 레벨 합이 10이 되면 지는 게임. 아~ 카드는 네 가지 타입으로 있어요. 아이템은 본인 편일 때 스킬처럼 쓰실 수 있고. 네. 트랩 같은 경우는 방어 카드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방어 카드 트랩이? 네. 여기 보시면 이 똥돌뱅이 있잖아요. 네. 이것들을 코스트라고 하는데 매 턴마다 여기 서포트 에리어에 카드를 한 장씩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커스터드 마시 3 데미지를 상대한테 주려면 3개의 코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서포트 에리어에 3개를 돌려서 제가 3 데미지를 주겠습니다 하면은 쓸 수가 있습니다. 게임을 하시면서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6장 뽑으면 되죠? 위에서부터 6장 뽑아주세요. 봐도 되나요? 본인만 보시고. 보고 있어요. 안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그래. 그러면은 멀리건 딱 한 번 더 섞을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진짜? 구라치지 마세요. 진짜 안 섞였어요. 다 쿠키 카드밖에 안 나왔어요. 저는 안 섞고 싶은데. 그럼 안 섞으셔도 돼요. 진짜 섞을래요. 재밌으시네요. 아니 민규님 보지 마세요. 안 자꾸. 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와! 전 일단 이렇게 뽑겠습니다. 보지 말라고요. 보이세요 여러분?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습니다. 후공! 선공은 페널티가 있는데 첫 판에는 공격을 못하고 카드를 못 가져가게. 우선은 배틀 에리어에 쿠키 카드 한 장씩 뒤집어서 내려놓겠습니다. 공격 카드? 하나 둘 셋 하면 뒤집어주세요. 셋! 대파맛 쿠키! 저 치어리더 맛 쿠키! 오케이. HP 2에 HP 3 HP를 채워주고 전 3. 이름부터 본격적으로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넵! 서포트 에리어에 버리는 카드 한 장. 네. 이건 오픈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아이템이나 그런 거 쓰실 분 있는데 있으신가요? 아니면 근데 저 턴을 마치겠습니다. 네, 턴을 마치시고 마이 턴. 드로우 두 장 부탁드립니다. 두 장 제가 뽑고요. 네. 확인하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서포트 에리어에 한 장 내려놔 주시면 되죠. 버리는 카드를 한 장 내려놓고. 네. 폭공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셔도 되고 아이템을 쓰셔도 되는데 우선은 저 1 데미지 주겠습니다. 오케이. 1 데미지 그러면 가로로 뒤집고 1 데미지 줬습니다. 그럼 이거는 까고 필립 발동. 같은 치어리더 카드를 HP로 사용해도 국제 HP를 1을 할까? 대박! 그러면 본인이 가진 패를 한 장 버리면 얘는 HP가 하나 늘어나는 거. 오케이! 버릴게요. 잠깐만요 선생님, 제가 공격을 했는데 HP가 1이 늘어난다고요? 네. 왜냐면 필립 카드 발동돼 있어요. 제가 공격했던 1이 무효화가 되는 거네요. 너의 공격은 무효화 됐어. 그럼 제 이 카드는 이제 끝난 거예요, 수명이? 네, 이제 코스트를 썼으니까 다음 판은 다시 회복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마리치 차례입니다. 저 두 장 뽑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공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카드 쿠키를 등장시킬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녀석으로 공격할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코스트를 써서 이 데미지
데미지를 대파와 쿠팡. 그럼 저는 두 장을 개봉을 해야 되죠? 여기부터 가주세요. 여기부터 트래시고요. 아, 플립. 뭐죠? 이 카드를 HB로 사용했던 국회에게 1을 회복한다. 완벽 이해했습니다. 너의 턴이야. 저는 이 데미지를 주겠습니다. 어떻게 이 데미지를 주죠? 오, 근데 얘는 1밖에 못 주는데요? 그죠. 그러면은 쿠키를 하나 더 등장시키는 게 유리하게 되죠? 또는 아이템을 쓰셔도 상관없으시고. 아이템 화끈한 젤리 덩어리. 공격력 1 증가한대요.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데미지가 플러스 1 돼서 2 데미지를 쓸 수 있죠? 그렇죠. 저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2 데미지 준다. 아. 그럼 얘는 사망인데요? 그쵸. 그럼 저 진 거예요? 죽으셔야죠. 이 데미지 줬는데. 네, 아직은 안 까봤어요. 플립이 발동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럼 HP를 한번 까보실까요? 플립 발동 없겠지? 궤도막 쿠키! 아무것도 아니죠? 등장시! 에리아가 6 이상이면!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HP이기 때문에. 그럼 사망이네요. 맞습니다. 저 진 거예요? 3점 내기는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첫판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니님. 재능의 한계라고 해야 되나? 좋아요. 센 거 넣으셨고요. HP3 공격력 3. 또 등장시켜도 되고 그냥 이대로 가셔도 되고. 아니요. 전 저의 여기서 제 턴을 마칠게요. 맞네요. 어, 힌트. 공격할게요. 아, 주작 힌트 이거. 네, 저는 세 개 다 모았기 때문에 예. 당신에게 3의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이거 아니 힌트 뭐예요, 선생님? 데미지. 아, 이 사람 바보였는데. 가보겠습니다. 아, 둘 다 트래시. 저 죽네요 이러면. 맞습니다. 그건 동점이 되는 거죠 지금. 2대2. 2대2. 별거 아닌데. 아씨. 공격할 카드? 아니 난 대파뿐이야. 대파로 공격하겠습니다. 그리고 쿠키를 최대 두 장까지 넣을 수 있어서 지금은 코스트가 세 개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 더 등장시켜서 두 번 공격할 수도 있어요. 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1 데미지로 1코스트고 또 다른 쿠키로 2코스트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쿠키 카드가 없으시죠? 잠깐 저 공격하겠습니다. 쓰레기. 둘 다 컷. 피 1 남으셨고. 아니, 피가 왜 이렇게 많아요? 5개나 있어요. 저는 두 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엔드 하신 걸로. 엔드. 와! 에클레어만 쿠키! 와, 뭐야? 사기 뭐야? 엄청 센 거. 좋아요. HP 5? 공격력 4? 그럼 저는 지금 코스트가 4가 있기 때문에 4에 공격할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함정 카드 발동. 옴짝 달싹 반죽 늪. 상대 데미지 마이너스 2한다. 필살기 썼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민규님이 전략적으로 하나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렇지, 하나 남겨놨잖아 내가 코스트. 하나를 써서 트랩을 발동해주세요. 이게 재능이야. 그러면은 제가 4 데미지를 줬는데 2밖에 안 깎아보세요. 그렇죠. 2를 까주세요. 대파만 쿠키 드릴게요. 2개. 바보네. 이거 용감한 쿠키 했어야지. 플립이 없어요. 어? 플립 하나 있다. 네. 어, 여기 한 장. 맞습니다. 내 턴을 마치겠다. 한 장 내려놓고요. 근데 해봤자 데미지가 두 개밖에 안 되니 잘 생각하세요. 해봤자 두 개밖에 안. 최대한 데미지를 줘야 되니까 전 한 장 추가. 그건 안 됩니다. 왜 저한테만 엄격하세요? 그러니까 왜 쿠키를 처음에 용감한 쿠키를 냈어요? 저 이 아이템 사용되죠? 상대 쿠키에게 데미지 1 준다. 오케이. 이 녀석한테 한 방, 이 녀석에게 9방. 얘는 사망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죽이게요. 아, 레벨 5네요. 아니, 5점 획득. 3점까지 하는 거잖아요. 3점 내기라네요. 10점으로 해요. 저 아니, 아니 운영자님. 우기기 전략 뭐야? 알았어요. 봐드릴게요. 10점 내기. 데미지 아까 2 들어가야죠. 맞아요. 그렇죠. 플립 없죠? 그대로 버리시고 피 3 남으셨습니다. 얄밉지? 제 편을 왜 안 들어주세요, 운영자님? 제 턴이죠. 당신 미안한데 나 못 이겨. 저는 여기서 쿠키를 한 명 소환하겠습니다. 쿠키 소환. 마카롱맛 쿠키. 하지만 스킬 등장 시 자신의 쿠키 HP 1 더한다. 오, HP 1 회복. 저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썼으니까 네 번. 4코스로 4의 데미지를 주겠습니다. 오, 오케이. 대파맛 쿠키에게 입혔습니다. 그럼 대파. 아, 이거 네 개를 다 줄 수 없어요? 아니죠. 하나당 한 개죠. 그러니까 과투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은 똑똑하지 못해, 덱 운영에 대해. 맞죠. 전 좀 잘 알죠. 아니죠. 어제 죽이는 게 낫지 않죠? 아니죠. 이러고 있다. 죽이세요. 자, 들어주세요. 일단 두 장 공개하겠습니다. 대파만. 네. 트래시 두 장. 이러면 하나 죽었고요. 제 차례죠. 끝났네. 저 김민규 피스타치오 맛 쿠키 소원하겠습니다. 3 데미지를 주는. 끝났죠? 그리고 HP 3.
여기서 사면 하는 거죠. 저는 5회 코스트가 있는데 맞습니다. 저 진짜 재능이 넘치나 봐요. 선생님 3회 데미지를 3코스트로 주겠습니다. 네네네 전략적으로 네. 3개 까주시죠. 너 플래카드 발동할 수도 있는데 실수하는 거 해보세요 해보세요. 플래카드 발동! 아씨 이거 버리고 풀립 없죠? 이 남았네. 선을 막아봐야 될 거죠? 아니죠 2개 남았는데 코스트 저 이걸로 1 공격 가겠습니다. 어디 하시겠습니까? 마카롱과 쿠키를 죽이는 게 제 생각에 좋아 보여요. 이 녀석 풀립 없죠? 그대로 죽으시고 저는 그럼 여기서 턴을 마치는 게 맞겠죠?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턴을 마치세요. 턴을 마치세요. 마치겠습니다. 오. 오우? 좋은 거 떴나 본데? 일단 공격하겠습니다. 바로 피스타치오만 쿠키를 죽여버리고. 안 돼 안 돼. 내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나오자마자 그냥 사망시킬게요. 내 피스타치오 안 돼. 떠주세요. 게임을 잘하시네. 그쵸? 아니님 잘하시네? 아니 제가 아까 그 정도부터 민규님 민규님 빨리 다 진행하세요. 아 예예 예. 3 데미지 남았으니까 빨리 갈게요. 네. 하나 둘 셋 플립 또 있네요. 그럼 또 버리고 하실 거예요? 쓰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지금 들고 있는 건가요? 카드 없으면 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긴 거예요. 네. 그럼 저 안 쓸게요. 와 완전 승리. 저 안 쓸게요. 저도 한번 알려주셔야죠. 아니 카드 없는지 저 안 쓸게요, 안 쓸게요.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죠. 못 쓴다고 얘기하셔야죠. 저 안 쓸게요. 안 쓰시는 걸로. 그러면 다 까야죠, 죽어야죠. 트래시, 트래시. 아, 여기도 불리면. 그럼, 그러면 제가 지금 5, 7로 이기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7데스 시킨 거죠? 인교 데스 하면 이기는 거죠? 저 차례 아직 안 끝났어요. 왜냐면 두 개가 남았기 때문에 저는 1 써서 공격하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아! 플립인데 낼 게 없죠? 자 제 차례죠? 네 너는 죽었다. 잠깐 저 두 장 다 내면 지는 거예요? 여기 더 이상 쿠키가 없고 손에도 쿠키가 없으면 지는 거예요. 자 오! 닌자맛 닌자맛 데미지 2짜리 얘로 데미지 1 주고 얘로 데미지 2 주겠습니다. 죽은 거야 넌 끝난 거야. 잠시만! 여기서 강철태형 반패 브레이카드 발동! 뭐죠? 자신의 브레이크 에어가 5 이상 5 이상이죠? 상대의 쿠키 한 장까지 선택한다. 인기 데미지 마이너스 3 데미지를 무효화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코스트가 두 개가 되잖아요. 두 개 되는데 코스트 하나 남았죠? 재능이 없죠 그냥? 답이 없죠? 집어넣으시고 카드 뭐 있는지 알았으니까 죽으시면 됩니다. 이만희님 이걸로 데미지 1 이걸로 데미지 2 까주세요. 그냥 앞뒤 생각 안 하고 카드만 보고 까죠? 플립! 그럼 카드 한 장 버리셔야 되네요. 저 일단 두 개 공격하겠습니다. 플립 없죠? 둘. 그렇지 이게 오히려 좋았던 게 이건 코스트 네 개씩이나 들어요 공격하려면. 이런 게 바로 재능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 3 데미지를 용감한 쿠키. 오케이. 오 트래시. 아 진짜 씨. 이제 애플레어맛 쿠키로 닌자맛 쿠키까지 개 박살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박수 치시냐고요? 트래시 트래시 와! 2, 3, 6, 8, 10 10데스 1민교 달성 이만희 승리 패! 패? 아니 이만희 팬이었어 이분 뭔 소리야 완전 저 억울해. 와 근데 재밌네요. 근데 재밌다. 근데 재밌다. 아 룰을 아니까 재밌네. 약간 재밌다. 너무 잘하셨어. 안반 더 할래? 한번 더 하자. 밥싸기 빵 하자. 아 그래? 제가 섞어드릴게요. 아 잠깐 심판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있겠습니다. 왜 있냐고요?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공정하지 않은데? 서로 섞어주죠. 아 망했네요. 망했네요? 공주맛 쿠키? 1GP 채워주시고. 공주시니까? 맞지. 아 괜히 HP 1짜리 내려놨나? 근데 상대도 어차피 바로 공격 못하지 않나요? 2짜리 내려놓네? 전 이걸 노렸습니다. 이 약 물고 괜찮다고 하죠? 바보입니다 이 양반. 괜찮아요. 죄송한데 매너 플레이 부탁드립니다. 아 매너 플레이 확인했습니다. 끝났네요. 쿠키 하나를 더 소환하고요. 저는 그리고 죽을 사용해서 이걸로 데미지 2 공격. 맞습니다. 끝났습니다. 당신 죽으시면 돼. 아니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전략입니다. 저는 두 개까지 턴을 번 다음에 데미지 2짜리를 꺼내고 성공이 유리한데요 너무? 니도 성공이었어요 전판. 괜찮아요. 두 개 까보시고 플립! 이거 봐요. 이 카드를 사용했던 쿠키의 1TP 더한다. 회복하실 건가요? 네. 여기서 볼에서만 쿠키를 소환.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개쎄. 근데 이걸로 공격 못하는데 코스트 두 개라. 괜찮아요. 전 피가 6이니까요. 형 이번에 죽여야지 내가. 이렇게 하고 저의 턴을 마칠게요. 아니야 아니야. 1을 써서. 아니 운영자한테 알려주지 말라고요. 1을 써서 시금치맛 쿠키를 일단 죽일게요. 와. 아 내 시금치 가겠습니다. 트래쉬고요. 트래쉬. 잘 가라. 제 차례죠? 네 이건 안 쓰려고 그랬는데 한번 써보시지 어디 한번. 자 질문 있습니다. 어 왜 표정이 그래요 질문 제가 할 때. 저 뱀파이어 마크 와 여태까지 왜 저한테만 가혹하세요. 필살기 있습니다 저는. 이걸 쓰면 HP가 0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공격해봐라. 아이템을 하나 쓰겠습니다. 끈끈이 젤리. 당신 바본 게 이걸로 이제 공격 못하세요. 3코스트 들어서 개 멍청하죠? 아니요 번복하시겠어요. 아 번복 안 돼요 안 돼요. 번복 안 된다고요. 네, 할게요. 말이 잘못 나. 아 칸을 잘못 고르셨네. 아 이거는 실례했던 거. 네 맞아요. 아니요. 또 맞잖아요. 그러면 저는 화끈한 젤리 덩어리라는 카드를 써서 민견이 뱀눈을 넣어. 화끈한 젤리 덩어리 공격력 뱀질 1 더해가지고 비트마 쿠키를 아작을 내겠습니다. 함정 카드 발동 HP가 0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만 뒤집으시면 됩니다. 하나만 뒤집겠습니다. 풀리까지 발동 덱에서 한 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두고 한 장 뽑고 끝. 두 장 뽑을게요. 아 젠장. 이제 끝낼게요 죄송하지만. 아 큰일 났네 이거. 끈끈이 젤리 시금치맛 쿠키 너 나가. 너 나가. 괜찮아 이건 버리고 싶었어. 오히려 좋아. 아니 아직 나 안 끝났어. 여기서 코스트를 더 써서 예? 비트막 쿠키를 공격 박살 개박살 3 데미지 풀리겠지만 쓰실 건가요? 안 쓰겠습니다. 오케이 이럴 때는 안 쓰는 게 낫죠. 그냥 버리고 이렇게 배틀 이제 없으면 공격할 카드 더 이상 없으면 무조건적으로 소환을 하나 해주시면 돼요. 소환 하나 하겠습니다. 네, 소환 하나 남은 데미지 몇 남았죠? 다 썼어 어차피. 다 썼어? 네, 없어요. 뱀파이 아, 잠깐만 안 썼네. 용사막 쿠키로 하겠습니다. 아니 다 썼다니까. 다 썼다고 없잖아. 아니 턴을 들어줘도 뭐라 하시네. 괜찮아요. 어차피 한 장도 소환되니까 제 턴 때. 오케이. 제 턴이죠. 너는 죽었다. 아. 자 뱀파이어 맛 쿠키 드디어 소환하고요. 등장 시 스킬도 쓸 수 있어요 참고로.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세 장 HP 내려. 그러면 네 개의 턴을 쓰고 제 거 HP 1 회복하고 상대 거 데미지 2 이거 줘서 이거 없애겠습니다. 오. 순식간에 동점이 됐어요. 동점 레벨 5 레벨 5. 이제 이 페페 론치노 맛? 이것만 죽이면 돼. 명랑한 쿠키를 소환하겠습니다. 명랑한 쿠키 레벨 2인데 HP가 4인 아주 뚠뚠한 뚠뚠한 녀석을 소환하고 피만 맞네 확인. 좋지 않은 선택이라 맛이죠. 어 번복 안 됩니다 운영자님. 그렇지 바보죠. 아... 원래는 데미지 센 걸 했어야 되는데 안 괜찮아요. 하지만 아직 기회는 많아요. 자 일단 세 개를 써서 페퍼론치나 음악 쿠키로 뱀파이어 막 쿠키를 세 개를 세 개를 깐다고요? 네. 오! 대게서 한 장을 뽑을 수 있다. 쓰러. 네, 그리고 뱀파이어 막 쿠키로 페페 론치노 막 공격. 아니요 못해요. 왜냐 코스트 3인데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맞아요. 방금 버리셨잖아요. 빠부려서 이걸로 하세요. 이걸로. 용사 막 쿠키. 발동. 와. 당신 1버턴이 끝나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두 개로 뱀파이어 막 쿠키를 공격합니다. 죽으시고요. 자 3을 더 써서 페페 론치노 막 쿠키가 용사 막 쿠키도. 아 망했네 씨. 하나씩 자 트래쉬. 아 트래쉬죠. 아 어쩔 텐가. 피 1 남았죠. 네, 근데 아, 소환하셔야 돼요 지금. 무조건 소환하셔야 돼요. 고민이 엄청 하시네요. 턴 1에 이거 하나로 공격 데미지 1 증가. 이게 계속 돼 있는 거예요? 어, 네 이건 계속 쓸 수 있어요. 어, 네. 그러면 이거 한 장 하나만 쓰고 네. 그리고 데미지 그럼 4. 오 맞습니다 4 데미지 얘한테. 예 데미지 4. 예. 잠깐만요 저 그럼 이거 안 쓸게요. 공격력 증가 어차피 잡으니까. 아 번복해도 되는 아 이거 왜 저는 호랑 맞고 번복해야 되냐고요. 얘는 아까 그냥 번복. 네. 알겠어요 인정드릴게요. 어, 오케이. 저 하나 번복하겠습니다. 배려심. 저 데미지 4 배려심? 데미지 4요? 그렇지 죽어. 아. 나이스 됐어 죽었다. 그럼 피 2 남았어요. 어. 다음 턴에 넌 죽었다. 너 이번 턴에 나 못 죽이면 끝나. 피스타치오 맛 쿠키를 소환하고 딸기 크레페 맛 쿠키 등장하자마자 HP 3 깎겠습니다. 아 망했다. 자 아직 제 턴은 끝나지 않았어요. 예. 여기서 3을 더 사용해서 뭐야? 너 바보구나. 야 얘를 공격해서 날 끝냈어야지 피 2짜리. 너 바보구나. 아니야. 어? 전략이 있어요?
아니야? 명량 쿠키로 딸기 크래피맛 쿠키 1더 깎을게요. 1더 깎는데요? 아니요. 어? 아보카도 맛 쿠키를 깎을게요. 뭐 하는 애지? 번복 안 돼요. 이거 거절하겠습니다. 왜요? 번복 하해. 안 돼요. 번복 안 돼요. 공격력 1 증가시키겠습니다. 얘 때리겠습니다. 피스타치오 맛 쿠키. 이 녀석! 죽으세요 그냥. 플립 두 개 뜨는 거 아닌 이상 끝나요. 플립! 플립 제발. HP 1 더한다! 네, 더 하세요. 두 개 뜨는 거 아닌 이상 끝났어요. 제발! 플립! 아, 진짜 그럼 진 거예요? 와! 그러니까 아니님 바보신 게 이걸 죽이셨어야죠, 이걸. 왜 피 많은 거 때렸어요? 저한테만 진다고 하면 진짜. 아, 근데 이거 재밌네. 아. 스테이지 약간 이거 있었잖아요. 아. 이거 활용할 수 있는 게 다 달라가지고. 아. 이 카드 구매는 블레이버스 티셔츠, 잠시 모델드, 전속 GS25. 그렇죠. TCG 트레이닝 카드 게임. 판매점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쿠키런 블레이버스 유튜브에 치시면 또 설명이랑 이런 것도 많이 나오니까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고. 유튜브에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쿠키런이 진짜 각종 대회, 뭐 푸드컵, 세계적인 대회도 열 예정이니까. 그리고 쿠키런이 판매 수익금은 대한 이비인후과에 기부도 하고 문화재청과 협약해서 우리 외국에 반출된 문화유산을 또 찾아오는. 청각장애를 겪는 어린이들의 진로를 돕는 손해까지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쿠키런 브레이버스. 여러분도 한번 즐겨보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